오늘은 올림픽 특집으로 재미로 보는 올림픽 도핑 약물을 보려고 합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이 지금 한창이죠.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난 분야가 많지만 탑3 안에 들어가는 분야가 바로 도핑 분석 기술입니다. 우리나라, 미국, 그리고 브라질 이렇게 3개 국가만 성장 호르몬 유사 약물 검출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핑 금지 약물들은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금지,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인 약물들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중 금지, 평상시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경기 중에는 금지되는 약물들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경기에서 금지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제나 항상 금지인 약물들을 보겠습니다. S0부터 S5까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은근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S0는 국가에서 미승인된 약물로 정말 신약들이죠. 아마 특정 국가에서 몰래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죠. S1은 동화작용제, 남성 호르몬입니다. 보디빌더들이 몸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약물들이죠. 이거 먹기만 하고 숨만 쉬어도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가끔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보디빌더들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남성 호르몬 맞는 건 안 좋게 본다. 그런데 운동을 했으니 저 정도 근육이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상위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는 호르몬을 투여하고 운동도 빡세게 해야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쁘고 괜찮은 근육 수준까지는 약을 투여한 후 숨만 쉬어도 생깁니다. 이 때문에 선수를 하지 않을 일반인분들도 호르몬을 투여하고 동화작용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정말 요즘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동화 호르몬에 포함은 되는데 제한되지 않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 제한점이 대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대회마다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제한되지 않는 칸에 있지만 올림픽에서는 당연히 금지되는 클렌부테롤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클렌부테롤이 우리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가깝게 있다 보니 다이어트에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보다 약국에 문의가 많습니다. 클렌부테롤은 근육 강화 기능과 다이어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올림픽에서 금지가 되지만 가끔 음식에서도 검출되기도 합니다. 검출되면 안 되는 게 당연한데요. 올림픽 참여 선수들은 음식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 쓰다가는 돌연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다이어트 기능과 신진대사 향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 약국에서 찾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만 기침가래약인 암브로콜에 클렌부테롤이 들어가 있어 처방을 받아 이 약국, 저 약국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약국에서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운동을 좀 한 청년들이었는데 추측상으로 체력시험이 있는 어떤 입시인지를 준비하는 듯한 멘트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인터넷에 약물 스택까지 퍼져 있지만 웬만하면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펩타이드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입니다. 가장 유명한 약물은 EPO라는 적혈구 생성을 늘려주는 약물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체력을 요구하는 운동에 사용되곤 합니다. 이 약물 오용으로 유명한 선수는 랜스 암스트롱이죠. 암을 이겨낸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EPO 도핑이 잡히고 나락으로 갔습니다. EPO 같은 경우 이제는 잡힙니다만 성장 호르몬 종류가 잡기가 힘듭니다. 우리 몸속에도 성장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것과 외부에서 유입된 호르몬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힘든 것을 우리나라는 잡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기술을 빌려준 것이고요. 대단한 분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약간의 치부입니다만 기사 전문을 긁어오는 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들 중 일부도 성장 호르몬을 맞았다고 주시 선생님이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도핑 검사에 걸리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때 정말 분석 기술이 부족해서 못 찾아낸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검출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펩티드 호르몬에 속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은 IGF-1입니다. 실질적으로 성장을 일으키는 물질이죠. 성인들이 섭취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적 건장한 성인들은 이게 경구로 투여했을 때 흡수가 잘 안됩니다. 물론 어린애들이 먹으면 다르지만요. 초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초유 영양제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사람마다 IGF-1을 흡수하는 비율이 다른데 건장한 성인은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장애가 있거나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흡수가 또 이상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개인 편차가 큰 물질이죠. 호르몬과 대사조절제는 재미없으니 넘어가고요. 이뇨제와 은폐제들을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악질입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배출시키는 약물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물을 엄청 먹고 소변을 계속 싸서 몸속의 도핑 약물을 최대한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완전 범죄를 위한 방법이죠. 몸속에 도핑 약물이 없어도 이뇨제가 검출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뉴제가 검출되면 이 녀석 도핑행위 처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특정 운동에서만 금지되는 약물을 보면 베타블로커가 있습니다. 축 늘어뜨리는 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동에서 굳이 이걸 사용해서 기량을 떨굴 필요가 없는 약입니다. 다만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인해 집중력이 요구되는 시합에서는 금지됩니다. 그 종목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자랑인 양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우진 선수와 대결을 했던 발로그 선수의 심박수를 보면 심박수가 165입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심박수가 70에서 100이 정상이면 이 선수는 딱 봐도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에서 긴장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우진 선수의 심박수를 보면 73입니다. 와, 이게 진짜 강심장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심박수가 지금 70이 넘는데 정말 편한 상태에서도 70이 나오는데 대회에서 73이 나옵니다. 약물을 쓰지 않고도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조금만 긴장을 해도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말이죠. 심박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평온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약물을 통해서 낮추는 도핑이 있는 겁니다. 약사가 되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베타블로커를 사용할 만한 곳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죠. 저같이 시험에서 바들바들 떠는 사람들에게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평상시 때는 정말 잘하다가 시험 때 긴장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고혈압 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 때문에 저혈압인 마른 친구들은 절대 처방 안 해줄 겁니다.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저혈압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분들, 시험 때 심박수가 떨어지는 것만으로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로 인대노를 사용합니다. 수능이나 이런 데서 도핑 검사를 하지 않으니 내 몸이 괜찮다면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너무 늘어져서 졸리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큰 시험에 앞서 모의고사 때 미리 먹어보고 테스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대회마다 도핑 약물에 포함되는 약물이 있고 제외되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도핑 검사를 하는 시험 그리고 시합에 참여하신 분들은 세밀한 내용들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회마다 달라 조심하셔야죠. 오늘은 도핑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약물들이 은근 실생활에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